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1편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마다 많은 케이스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하셔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다르게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구체적인 정보는 사회보장국이나 또한 주변에 있으신 단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회보장연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정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신청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금을 받기로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일 흔한 방법이죠. 연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회보장국을 방문하시는 방법. Social Security Office라 그러죠. 주변에 보시면, 사시는 주변에 근처에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를 하시는 방법. 전화번호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1800-772-1213입니다. 1800-772-1213. 이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들 이제 하시게 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막으로 넣어드릴 텐데 www.socialsecurity.gov. 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한국어 지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어를 통해서 정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키다리쌤 개인적으로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 또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어를 통해서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연금 신청을 하실 때에 필요하신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Social Security Number, 소셜 번호가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출생증명서. 자, 이 상태에서 출생증명서가 좀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 출생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하시거나 제3국에서 하셨던 경우가 더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를 어떻게 뜨느냐. 사실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생년월일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패스포트를 꼭 지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까지 보고하셨던 W-2 폼 혹은 소득세 신고서. 네 번째로는 미군에 복무하셨던 분들은 전역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되실 거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권 1번 또는 공인된 4번, 그리고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영주권 카드, 그린 카드를 지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혼인증명서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 판결 서류,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신 서류하고 그 다음에 혼인 기간에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신 서류이시고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연금을 매달 받으시거나 어떤 그 절차를 다 끝나셨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받느냐. 자, 자동이체,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체킹 어카운트에 돈이 계속해서 알아서 오토매틱컬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는 은행 이름, 라우팅 넘버, 그 다음에 어카운팅 넘버가 필요합니다. 체크를 보시면은 대부분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은행 이름, 라우팅 넘버, 내 체킹 어카운트 넘버가 나와있죠. 체크를 한 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은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라고 있습니다. 꼭 크레딧 카드처럼 생겼는데 은행 계좌가 없으시면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 있는 한국에서 계좌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혹시나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정보는 한국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장점은
금융시장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거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연령,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기신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죠.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평소 살고 계시면서 빚을 많이 지셔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누군가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채권단한테 연금을 건드릴 수 없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는 손을 못 대는 거죠, 채권자가. 하지만 단 예외는 있습니다. 모든 법이 다 그렇죠. 예외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의 양육비가 밀린 경우, 이혼을 하셔서 자녀들한테 양육비를 주셔야 되는 경우, 뭐 연세들이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양육비를 주셔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실 거지만 장애보험 같은 경우처럼 아니면 가족연금 같은 경우처럼 가끔은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자제분을 늦게 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수당이 밀린 경우,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도 가능하실 수 있는데요. 서로 이혼을 하셔서 사시는 경우에 이혼의 부분에 상대방한테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경우에 수당이 밀린 경우,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연방 세금이 밀렸을 경우, 자,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내가 받고 있으시더라도 채권단한테 나의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가지고 클레임을 받을 수 있는 점 명심하십시오. 사회보장연금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사회보장연금의 단점은 연금, 은퇴 후 소득 중에서 가장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내가 받는 연금의 수령액이 평균 비중 퍼센트가 2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담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40명이 내가 받는 연금을 보조하는 그런 케이스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018년 19년이 되는 지금 같은 경우는 2.5명당 나 한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미래에 지금은 젊으신 40대, 50대 뭐 특히 30대인 경우는 더 심하시겠죠. 미래에 다른 연금 대신에 미래 노후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지 않으시면 은퇴 자금의 비중이 많이 줄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이신 경우는 다른 연금에 비해서 특히 내가 낸 세금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연금의 소득 금액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왔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연금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만큼 세금을 엄청나게 내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내가 낸 세금에 비례해서 내가 받는 연금의 기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입을 하는 개인연금, 개인연금에 비해서 받는 시기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받는 금액이나 프로그램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다양하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물론 뭐 큰 단점은 아니기 때문에 받는 걸로만 땡큐 하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사회보장연금의 장점과 단점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신청하시는 방법, 연금을 수령하시는 방법, 그리고 한국에서 연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자막으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메모를 하시고 필요하신 절차를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꼭 정보로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쪽 아래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SSI에 대한 영상으로 준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그 영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